I'm back to Korea.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a. 자, 여러분들 굿모닝 닥터K입니다. 오늘 새롭게 6월 한 달 시작하는 월요일 아침입니다. 자, 6월 달도 여러분들 화이팅 하시면서 송토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자, 먼저 해외 시장부터 체크해 보도록 하죠. 다우존스 0.07% 하락, 나스닥 1.29% 상승, 반도체 지수 2.65% 상승. 자, 유럽은 좀 하락한 그런 상황입니다. 1.65% 독일 하락 마감했는데요.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미국, 중국이 홍콩 보안법 통과에 따라서 미국 트럼프 대통령 회견이 예정되어 있었고요. 그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시장이 흔들렸었는데 의외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내용이 메가톤급 제재 등은 없고요. 홍콩 보안법 통과에 따라서 홍콩의 경제 특구 지위를 배제하는 박탈하는 절차를 밟아가라. 그리고 중국 유학생이라든지 관련돼 있는 관료들 입국 금지라든지 비자 중단이라든지 그러한 사항들 제재. 그리고 WHO가 중립적이지 못하다, 탈퇴하겠다 이런 정도의 발표를 하니 시장은 좀 안도하는 상황입니다. 자, 이것은 1차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협정 파기라든지 추가로 관세 부과 등을 우려도 했습니다만 그러한 상황 나오지 않았다에 대한 부분 안도감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재개장 중인 미국 선물 조금 하락 출발했는데요. 0.53% 다우존스 선물 아까 0.8% 이상 1% 가까이도 빠졌었는데 반등 시도 나오네요. 다행입니다. 나스닥 선물도 0.50% 정도 하락 출발. 미국의 흑인 과잉 진압으로 사망사건이 있었습니다. 그에 대한 폭동이 일어나서 총격도 있었고요. 상당히 혼란 속에 있어서 그 부분이 조금 영향을 미치지 않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도 홍콩 보안법 통과에 따른 부분에 여러가지 맞물려 있습니다. 뭐 당연히 홍콩뿐만 아니라 미국, 중국 움직임에 따라서 전 세계가 같이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홍콩을 경유한 부분에 90%가 중국으로 우리 수출이 된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상당히 우려가 좀 있는데요. 현재 동시호가 보니까 아직까지 큰 하락이라든지 이런 부분 나오고 있지 않는데 동시호가 코스피 0.19% 하락 출발 예상되고 있고 코스닥 0.60% 상승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현재 동시호가 상황 크게 나쁜 상황은 아니고요. 자, 큰 패러다임의 변화가 오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도 잘 아시고 있고 금리나 저번주에 전격적으로 단행해서 0.5%의 금리로 우리 내려갔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제 개인들의 자금의 자산의 포트폴리오 운영이 변화가 있다 이거죠. 자,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도 금리가 내려가면 예적금이라든지 이런 쪽에 메리트가 점점 줄어드니까 주식으로 올 수 있거든요. 부동산 억제 정책을 쓰고 있는 현재 정부의 시책도 그렇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대기 자금이 상당히 풍부한 유동성 장세를 펼치고 있다는 것이 현재 우리나라 장세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환율도 지금 추가 상승할지가 이제 조금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데요. 1220원과 1240원 사이에 박스권 이루고 있는데 약간 위쪽에서 움직이고 있어요. 그렇죠? 여기 중간을 나눠도 되겠죠. 1230원 정도를 기점으로 봤을 때는 위쪽 박스권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만약에 돌파한다면 또 외국인 자금 이탈도 조금 우려되는 상황인데 최근에 증시를 움직이는 것은 외국인 기관이 아니라 우리 풍부한 유동성을 가진 개인 투자자가 이끌고 있는 장세다라는 걸 봤을 때는 그 우려감이 조금은 줄어들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개인의 풍부한 자금으로 2030까지 왔습니다. 코스닥은 713까지 왔고요. 다만 기관 외국인이 아무래도 파워가 있으니까요. 쌍끌이 매수세가 들어와서 2093이 여기 지금 저항권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돌파를 하려면 아무래도 기관 외국인 수급이 들어오는 것이 훨씬 더 용이하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전일 금요일 상당히 장 막판에 외국인 투자자가 1000억 이상 추가로 매수해주면서 끌어당기면서 끝났는데, 이것이 금요일이 올해 마지막 거래일이었거든요. 윈도 드레싱 성향도 좀 있지 않을까. 그렇지 않고 왜 갑자기 장 종료 인근에서 그렇게 강하게 코스닥을 사들었는지 파악이 되지 않습니다. 자, 그렇게 일단 예측하고 있습니다. 자, 오신 분들 다 반갑고요. 지금 보시게 되면 전일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막판에 보십시오. 상당히 강하게 올라왔거든요. 5% 상승. 셀트리온도 양호한 흐름. 지금 현재 동시효과에서는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여전히 힘없는 모습입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지금 진짜로 말 그대로 중장기로 그냥 지근득하게 뭐 1년이고 2년이고 적당히 수익 날 때까지 은행에 꼽아 놓는 것보다 훨씬 낫다 생각하신 분이라면 모르겠습니다만, 좀 액티브한 거래를 원하신 분들은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재미없는 그런 지지부진한 박스권입니다. 다만 삼성전자도 5만원권이 상당히 중요한 저항권인데 5만원권 위로 자꾸 돌파 시도가 나오고 있고, 최근에 외국인이 한 3거래일 연속으로 사주고 있는 모습은 추가 하락하기보다는 위쪽으로 좀 올라가려는 그러한 모양을 보이고 있습니다. 5만 3천원권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는 상황이고 한 단계 더 올라타야 돼요. 그래서 여기 위로 이제 5만원권 밑으로는 잘 내려가려 하지 않고 지지하고 5만 3천원과 5만원 사이에서 좀 왔다갔다 그러한 흐름 보여줬으면 좋겠고, 그렇게 될 가능성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외국인 사들어옵니다. 삼성전자보다는 SK 하이닉스가 더 낫다 그랬고, 추가 상승한다면 볼린지밴드 상단인 86,000원권을 돌파한다면 이제 한 88,000원권까지는 열려있는 그런 상황. 셀트리온은 지지부진한 박스권입니다. 20만원 초반에서 22만원 사이에 박스권 두 달여 지금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추가로 하락하면 받아주는 세력이 있고 올라가면 밀어버리고 그런 상황이 있어요. 지금 진단키트라든지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최근에 램시마 SC라든지 호주마 트룩시마 같은 매출 양호하게 나온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하락하기에는 모멘텀 살아있고 추가로 가기에는 상당히 큰 폭으로 상승했기 때문에 박스권 이룬 것 같습니다. 잘 대응하시면 되겠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블록딜 소식으로 4% 이상 빠졌는데 어저께 5%로 강력하게 여기 하락폭을 다 말아올리는 장대양봉 양호입니다. 추가 상승을 해야만 더 안정적으로 갈 수 있다 말씀드리면서 장 시작합니다. 같이 지켜보도록 하죠. 자, 오신 분들 다 반갑습니다. 자, 출발 상황 오텍 1.2% 상승 출발. 자, 오텍 캐리어 에어컨 만든 회사고요. 날씨도 덥고 하니까 충분히 수에 한번 날씨적인 계절적인 요인으로 한번 갈 수 있다 생각합니다. 슈프리마 지문인식 관련이니까 이것도 공인인증서 폐지되는 마당에 핸드폰에 지문인식 강화됐으면 강화됐지 약화되지 않을 거다 일단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다 상승 전환 초입이니까 한번 접근해 볼 수 있는 권역이다. 삼성전기, 그죠? 여기 상단에 조금 저항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126,000원권, 여기를 돌파한다면 13만원, 14만원권까지도 노려볼 수 있는 상황. 삼성전자 하이닉스보다는 삼성전기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삼성전기 보합 출발. 포스코 케미칼 전일 매수 의견 드렸어요. 상승했고 눌려주고 반등한다면 성공. 20일 지지권. 여장님도 어서오시고. 자, 현대차 매수 성공했습니다. 현대차 58,000원권대 매수 의견 드리고 있습니다. 현대차가 충분히 상승 여력이 있어요. 삼성중고 매수 의견 드렸습니다. 4,800원 매수 의견 드렸고 올라갑니다. 퍼펙트. LG노텍 여기서 매수 의견이고 전고점 인근에서 약간 조정받는 양상이지만 추가 상승 충분히 가능하다. 셀트리온 양호, 셀트리온 헬스케어 전일 급등에 따른 약간 주춤하고 있는 모습인데 양호입니다. 의외로
코스피 0.4% 상승 출발, 코스닥 0.50% 상승 출발, 양호한 출발입니다. 외국인 코스피에서 27억 매수 들어오고 있습니다. 캐스트 같아요, 갑자기. 물론 캐스트 맞죠. 방송하고 있으니까. 주식시장 중계하는 것 같아요. 아유, 웃겨요. 재밌습니다. 자, 팀K 여러분들 화이팅입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야, 하이닉스는 1% 이상 올라가는데 삼성전자 안 보내죠. 안 보내줍니다. 삼성전자보다 하이닉스라 분명히 그랬고, 그것보다는 삼성전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안 보내줘요. 안 보내줍니다. 자, 여기를 지지하는 모습 양호거든요. 여기를 지지해야 돼요. 강세로 가려면요. 마찬가지 코스닥도 여기를 지지하면 더 좋습니다. 이런 포인트 잘 알아놓으십시오. 그죠? 포스코케미칼 매수 의견 딱 드렸지 않습니까? 올라가잖아. 그죠? 하늘님, 틀린 거 있어요? 그죠? 도전 비전과 상황과 틀린 거 있냐고 강하게 갖고 눌림목 딱 기다렸다가 매수 올라가잖아요. 그죠? 이런 포인트. 삼성중공업 퍼펙트 간다야. 그죠? 현대차 왕창 신호라 그랬습니다. 왕창 신호 딱 그랬습니다. 야, 이거 참 예상 밖이에요. 좀 흔들릴 줄 알았거든요. 안 흔들려. 참, 좋은 거지 뭐. 좋은 건데, 야,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모르겠습니다. 지금 예상외로 아, 우리나라 상당히 강세 보이고 있어요. 아직까지 좀 더 가봐야 되겠습니다만, 미국이 추가로 이렇게 흔들리는데. 혼자 논다 그랬습니다. 커플링보다 약간 디커플링 된다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요새 미국 선물하고 완전 커플링 아닙니다. 따로 놀고 있습니다. 독자적으로 가고 있어요. 야, 이게 유동성이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냥 대기자금 꽉 있다 이거죠. 제가 생각할 때는 기관 외국인들도 생각을 조금 달리하는 6월도 될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뭔가 하면요. 예전 같으면요, 공매도도 없어서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 그냥 외국인 좀 흔들어 제끼고 던지고 이러면 휘청휘청 했거든요, 시장이. 요새 안 그래요. 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작전 바뀔 수 있어요. 기관 외국인도. 야, 이거 그냥 진짜로 매도를 위한 매도가 아니라 좀 흔들려고 매도하는 거, 그거 줄어들 가능성 높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된다. 1번 눌러, 예야. 그리 될 가능성 높아요, 이제. 자, 페이크성 매도 줄어들 가능성 높다 그렇게 판단합니다. 삼성중공업 매수 퍼펙트 올라간다야. 야장님, 우리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현대차 삼성중공업 매수 의견 괜찮은 것 같다 그렇게 이야기하셨죠. 괜찮네, 올라가네, 그죠? 자, 양호하니까 5월달 여러분들께
실적 한번 수익 현황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 제가 너무 참 여러 가지 생각도 들고 울컥해서 눈물이 좀 나왔었는데요. 5월달 수익도 2억 5,200 1등이고요. 5,400 90만 원으로 2등. 그죠? 2억 5,200. 저번 달에도 2억 4천 벌었어요. 두달 만에 5억입니다. 하하 참. 그죠? 자, 이번 달에 그죠? 저번 달에 수익에 이어서 이분도 그죠? 5,490입니다. 계좌 3개. 야. 그죠? 상당히 일취월장하고 있는 우리 팀원들 너무 뿌듯해서 울컥했었습니다. 같이 하실 분 같이 하시죠. 검증 더 해보시고요. 밑에 링크 걸려 있습니다. 방송 안내에. 어떻게 들어가시는가 하면요. 자, 좋아요 안 눌렀다면 한번 눌러주시고요. 구독 안 누르고 보신 분 많이 계시던데 구독 눌러주시고요. 카페 링크 되어 있습니다. 방송 안내에 링크 하시면 들어갈 수 있고요. 슈퍼챗으로 닥터케 후원도 가능합니다. 자, 남은 기간이 7개월 남았습니다. 자, 6개월 플러스 1개월 이벤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힘내라 동학개미 이벤트. 신규 회원만 가능한 상황이고, 선착순 10분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팀K로 합류하셔서 같이 한번 성공 투자 해 보시죠. 닥터K가 방송 3년 만에 PBR 거론했거든요. 현대차와 삼성중공업은 저 PBR에 0.4배께 되지 않습니다. 1이 되어야 순자산 가치 대비해서 주가가 떤떤이다 이건데 0.4면 우리나라에서 그죠? 완성차 뭡니까? 1위 현대차예요. 그다음 삼성중공업은 3대 메이커는 들어가거든요. LNG선 수주에 충분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이다. 들어갔어요. 그죠? 성공. 삼성전기가 삼성전자보다 훨씬 나을 거다 했습니다.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죠? 삼성전자보다 훨씬 잘 가요. 여길 뚫었다 하면 훨씬 잘 갑니다. 삼성전자보다는 SK 하이닉스가 낫다 그랬습니다. SK 하이닉스. 보여드릴까? SK 하이닉스가 참 커서 그겁니다만 그래도 좀더 나아요. 그죠? 좀더 낫습니다. 지금 밑에 쳐져서 그렇지 위에 있는 상황에서는 이게 훨씬 낫거든요. 그것보다는 삼성전기다 이겁니다. 삼성 기관 외국인 싹쓸이 들어온 건 아주 좀 보여드릴게요. 좀 이따가. 시장이 위로 더 쏩니다. 위로 추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자,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오늘은 일단 상승. 자동차 양호. 조선주가 완전 양호입니다. 와, 이거 손가락 빨면 안 되거든요. 삼성중공업, 그죠? 양호. 자동차도 양호, 그죠? 건설주도 비교적 양호. 야, SK 이노베이션 세게 가네. 정유하고 좀 연관돼 있거든, 그죠? 유가도 완전 안정적입니다, 이제. 오늘은 금융권도 양호. 자, 차익 실현 물량 좀 나왔던 온라인 결제 쪽 양호. 5G도 비교적 양호, 휴대폰 부품 잘 가고 있고, 엔터테인먼트 오늘 양호네요. 그죠? 2차전지도 양호, 수소차 양호. 고수닥이 1% 올라갑니다.
코스피도 0.8% 올라가고 있어요. 동그라미 다 치긴 좀 그렇고, 그죠? 바이오도 뭐 비교적 양호. 자동차 부품도 양호, 양호입니다, 양호. 이거, 그죠? 지금 얼마 오르고 있어? 130원 오르고 있죠? 130원이면 3% 좀안 됩니다. 시작하고 있거든요. 다른 종목보다 이거 선택 딱 했거든요. 왜? 이격이 많이 남아있잖아. 그죠? 조선주가 많이 있어요. 선택했던 이유를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조선주가 여러 개 있지 않습니까? 한국 조선해양. 괜찮긴 해. 이거 둘 중에서 제가 고민했거든요. 한국 조선해양을 살지. 그런데 타이밍이 삼성중공업이 조금 더 타이밍이 좋고 조금 더 상승폭에 대한 수익률이 더 많아요. 그죠? 4,800원대 들어갔거든요. 5,500원이면 700원 상승이죠. 근데 한국 조선해양은 여기서 들어가면 9만원대에서 10만원. 10%인데 아까 그거는 10% 넘어가잖아요. 뭐 때문에 한국 조선해양보다 삼성중공업을 선택했는지 이해가 된다. 7번 눌러 예이야. 상승폭이 수익이 훨씬 더 많이 날수 있는 목표가 있기 때문에 둘이 비슷하지만 삼성중공업 선택한다 이겁니다. 현대미포조선 여기 장인박입니다. 올라가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내려오잖아, 그죠? 대우조선해양 이거 뚫는 거는 아주 좋은 상황입니다. 저항권인데 뚫어버립니다. 그죠? 근데 조정받을 수도 있으니까 선택은 삼성중공업 했다 이겁니다. 그죠? 여기까지 올라가면 아주 양호한 상황이 되는 겁니다. 수급 빠르게 한번 돌려볼게요. 삼성전기 플러스권 전환 시도 나오고 있고요. 외국계 매도 약간 나오고 있습니다만 좌측 하단 보십시오. 기가 막히게 싹쓸이 들어옵니다. 삼성전자 한번 볼까요? 이제 3일째 들어오고 있고요. 하이닉스 볼까요? 매도 일색입니다. 그런데 삼성전기는 왜 삼성전기를 선택한다? 기관에 싹쓸이 들어옵니다. 안갈것 같아요. 안갈것 같냐고요? 갈 겁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보다 훨씬 잘갈 겁니다. 그렇게 선택해야 돼요. 슈프리마. 슈프리마도 보십시오. 외국인 사들어온 거 보십시오. 전일은 기관에 쌍끌이. 양호. 오텍. 날씨 덥거든요. 기관이 많이 사들어옵니다. 이거는. 연대차 걱정 1도 안 합니다. 적당히 올라갈 겁니다. LG 이노텍 애플 매장 재개장 하고요. 이제 경제 재개하고 하면 휴대폰 수요 억눌려 있던 거 다시 좋아지면요. 애플 향 수혜 충분히 있거든요. LG 이노텍 잘 갑니다. 양호 기관 외국인 많이 사들어옵니다. 포스코 케미칼 3.6% 간다, 예이야. 이게 2차전지에서는 이게 모양이 조정이 딱 최고 딱 괜찮게 받았거든. 나머지는 어중간했거든요. 볼래요? LG화학 어중간합니다. 어중간했거든. 그죠? 더 내려올 수도 있는 상황이고. 삼성 SDI 위에 있습니다. 못 사요. 조정 받아야 됩니다. SK이노베이션은 정유하고도 연관이 있으니까 조금 다르고. 그래서 들어갔던 게딱 조정권이니까 반등 나올 수 있는 권역이니까 야, 4.6% 간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5월달에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편입을 많이 하면서 조금 시원찮은 부분 있어요. 전략 중에 하나였습니다.
안정적으로 가기 위해서 뭔가면요, 시장이 저항권이었습니다. 푹 하고 빠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돌파 시도 넣으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안 데려갈 수는 없을 것이다. 그 대신에 빠진다 하더라도 반등 나올 때 쉽게 들어올 수 있는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들어갔어요. 근데 의외로 삼성전자 하이닉스 끝까지 붙들어 놓고 딴거 데리고 가는 바람에, 그죠? 5월달은 크게 만족스럽지 못합니다만, 후회도 없어요. 전략 안에 다 들어가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엔소프트, SK바이오랜드, LG화학 등등등등. 그죠? 아쉬운 면도 있고, 그리고 역시 추천했던 종목들 잘 갔던 그런 상황, 여러 가지 5월달은 정리할 부분이 좀 많았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종목들이 조금 변화하는 거 보이십니까? 종목들이 조금 변화하는 거 보이시냐고. 10,000원짜리도 보이고, 4,000원짜리도 보이죠? 중대형 우량주 위주로 접근하는 닥터케이긴 하지만, 못해서 안 하는 거 아니다. 못해서 안 하는 거 아니다. 리스크를 조금 더 가져가면서 액티브한 중소형주도 접근하겠다라고 전략을 좀 바꿨습니다. 왜? 5월달에 삼성전자 하이닉스로 좀 지지부진하니까 실망하신 분들 계신 것 같더라고요. 아닌 거 한번 보여드릴게. 그게 다가 아닌 거 보여드릴게. 우리 선수 한 명은 또 아침 바로 잡았대. 잘해, 그러니까. 그죠? 잘한다니까. 수익률 올린 사람만 다 아니에요. 올릴 줄 모르는 사람이 있어. 아유, 그죠? 그 선수가 저번 달에 장난 아닙니다. 잘하잖아. 간다 싶으니까 바로 따라잡아 버리잖아 이거. 그죠? 없었는데 5.7% 간다. 이야, 와, 요딱 오른 것 바로 잡아버린다. 야, 잘해. 단타 잘하거든. 그죠? 끝내줍니다. 그 선수도 카페 24 이런 거막 먹어냅니다. 그죠? 야, 먹었다 싶으면 얄짤 없이 끊고 갑니다. 잘해요. 환율이 확 떨어졌습니다. 양호. 1230원 정도입니다. 양호. 자, 미국 선물 반등합니다. 같이 시장 랠리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0.98% 상승, 코스닥 1.26% 상승, 같이 랠리합니다. 양호. 포트폴리오 딱 들고 와요. 던질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가만 들고 와. 요. 외국인 선물 확 땡깁니다. 자, 이것도 언제 플러스 전환될지 몰라. 매도를 잘안 해, 이제. 양호. 기본적으로 대한민국의 펀드멘탈을
이번에 코로나에 대한 대응을 하는 거 보면서 국가의 신인도가 상당히 높아졌다 생각하거든요. 여러분 다 인정하실 거예요. 지금 미국만 해도 10만 명이 넘게 사망한 걸로 알고 있고, 지금 어딥니까? 브라질이 아마 2위라고 알고 있는데, 정확하지 않습니다만, 사망자 속출하고 이 진단 키트를 통한 검사라든지 이런 부분 상당히 우리나라 지금 잘하고 있다 이겁니다. 심지어 메이드 인 코리아 이거 반드시 좀 찍어가 수출해달라. 물론 뭐 있겠습니다만 잘 보이게 해달라 이 말이겠죠. 그러한 정도로 상당히 우리나라 국가 신인도가 한 단계 더 상승하는 그런 이번 계기가 됐다. 여러분들도 인정하실 거예요. 대한민국 화이팅입니다. 저 대한민국 욕하는 사람 최고 싫어합니다. 자, 그거 갈라치기거든요. 대한민국 화이팅이에요. 전 세계 어느 나라보다 살기 좋은 나라 같아요. 닥터K도 상당히 여행 많이 다녀봤는데요. 최근 들어서 생각해본 결과, 대한민국보다 살기 좋은 데 없어요. 진짜입니다. 확실해요. 사계절 어느 정도 뚜렷하죠. 집 앞에 나가봐요. 5분 이내에 상점 없는지. 그죠? 물론 땅이 좁아서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 의료시설 얼마나 잘돼 있습니까? 그죠? 문화는 떨어집니까? 그죠? K-POP이라든지 드라마라든지 영화를 한국에 제일 먼저 세계 최초로 개봉하는 거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한국에서 성공한지 여부가 전 세계 흥행에 잣대가 된다.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긍심 가지고 더 좋은 대한민국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요. 아침에 꿈을 좀 이상한 걸 꿨는데 꿈하고 반대인가? 꿈에서 제가 문구점에 알바하고 있었는데요. 잘렸습니다. 투덜투덜 하면서 하길래 그만둘게요. 이러면서 했는데. 기분 더럽게 일어났거든요. 근데 시장이 좋으니까 다행입니다. 야, 버스코 케미칼 봐. 6% 간다, 6%. 주도주를 잡아야 되거든. 포스코 케미칼도 2차 전지에서 나쁘지 않은 포지션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 들어가는 겁니다. 여기 이상한 거 하나도 없어요. 이상한 잡초 하나도 없어요. 잡초 없습니다. 우량주만으로 편안하게 접근한다. 그래야 직장인들이 대응을 잘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유료방 가면요. 수익률만 올리려고, 그죠? 잠시 반짝인 거 그거라도 해가지고 하려고 가벼운 거 너무 많이 추천해요. 그러면 벌기보다 잃는 사람 훨씬 많아요. 회의하고 오면 박살 나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주식합니까? 불안해서. 자, 우리 열심히 일하고 있는 탑이 듣고 있는가 모르겠다만, 형이 12만원대. 요새 뭐 갖고 있냐? 바쁘지? 예,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바빠서 손못 댈까봐. 삼성전기 사버려. 7천 올라갔네? 6% 가까이 올랐잖아. 됐지. 2, 3일 만에. 그죠? 삼성전자 다 던져버리고 더 좀비 좋은 매수. 그죠? 그때. 여기서 사서 여기서 던졌잖아. 그죠? 던지고 더 좀비 존 던지고 삼성전기 매수 12만 1000원에 이게 훨씬 더 많이 갈 가능성은 없잖아. 6000원 올라갔으니까. 그죠? 더 좀비 존은 3000원 4000원 더 올라갔거든요. 6000원 더 올라가니까 이게 더 나은 거지. 혹시나 더 좀비 존은 밑으로 이렇게 처질 수 있으니까
그냥 안전빵으로 한 15% 먹고 던지고 추가로 들어간 거 더 올라가고 이게 더 많이 가면 먹고 먹고 또 먹고 조그만 차이가 수익률에 많이 차이 납니다. 자, 외국인이 코스닥에서는 매수가 제법 중간에 들썩들썩 들어왔거든요. 보실래요? 외국인이 코스닥에서는 조금씩 조금씩 들어왔었어, 중간중간에. 그리고 전일 1700억 사더니 오늘 또 추가로 일단 매수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 코스닥이 지금 코스피가 좀처럼 잘 안 들어오고 있는데 코스피도 같이 기관하고 쌍끌이 좀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여기를 2100을 넘어가요. 2090 여기를 넘어가려면 아무래도 기관 외국 힘이 있는 기관 외국인의 그 매수가 좀 필요합니다. 자, 호중님은 오래간만이네요. 그죠? 호중님이 비트코인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비트코인은 자금 큰 자금으로 하기 부담스럽지 않나요? 안 해봐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왜냐면 등락이 너무 심하니까. 자금 적당히 해서 팀 K로 와요. 그죠? 본인이 제 기법으로 수익 많이 났다 했으니까, 인정할 만한 부분 있을 테니까, 자금 확충해서 좀 더 편안한 주식으로 와요. 팀 K로. 선수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자, 음악 한 곡 들으면서 좀 지켜보도록 할게요. Fresh Fallen Snow.
자, 삼성전자가 이제 5만 건권을 탄탄하게 좀 지키는 그런 모습입니다. 5만 3천 원 정도도 노려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지켜야 됩니다. 그 대신에 5만 원권. 포스케미칼 6.3% 간다. 와, 그죠? 셀트리온 헬스케어 전일 5% 땡기는 게 너무 좀 과한 것 같았어. 일단 좀 조정 받습니다. 뉴스 나오는데 뭐라고 나오는가 한번 봅시다 같이. 별거 없네. 셀트리온도 그만 하고요. 자, LG 이노텍 여기 앞전 전고점 뚫으면서 3.7% 가죠. 이거 말도 안 하죠. 그냥 들고 가려고 그러는 겁니다. 던질 이유가 전혀 없어요. 그냥 들고 갑니다. 이제 시작하거든요. 이와 같은 모습으로 갈수 있는 게 뭐다? 이거 바로 위에 있네. 삼성전기. 똑같아. 그죠? 여기. 하루 전으로 딱 돌려보면요. 여기 전고점 돌파, 하락 추세 돌파 이후에 눌림목, 그 다음에 전고점 인근에서 돌파, 하락 추세 돌파 이후에 전고점 인근 빵 치고 가면 이거하고 똑같이 갈수 있는 모양이다 생각합니다. 오택도 말도 안 하죠. 그냥 들고 갑니다. 그냥 들고 가요. 그죠? 슈프리마 이따 들고 갑니다. 현대차 양호, 삼성중공업 양호, 포스코 케미칼은 매우 양호 6.3% 사자마자. 삼성전자 네이버 매수해주네요. 외국인 NC소프트 셀트리온 매수해주고 있고요. LG화학 하이트진로, LG 이노텍, 현대건설도 좀 관심이 있는데 아직까지 좀 그래요. 포스케미칼 들어와있네. 현대모비스도 들어와있네. 삼성전기도 들어와있네. 하이닉스 매도, 카카오 매도. 카카오 이거 뭐 조정 다운 조정도 아니네요. 네이버는 6% 빠지더니 2% 다시 반등합니다. 나이스 평가 정보 매수 JYP 엔터 쪽도 괜찮거든요. 실리콘웍스도 모양 괜찮았던 것 같은데. 셀트론 헬스케어 던지고, 에코프로 BM 던지고요. 셀트론 제약, NHN 한국 사이버 결제 던지고, 오택 던지네요. 오택은 기관은 사주는 행태고, 외국인 던지는 행태였습니다. 그죠? 여기 보이죠? 야, 알테오젠. 우리 이리안 선수가 알테오젠에서 많이 먹었거든. 그죠? 이거 또 들고 있을지 몰라. 와. 우리 선수들의 특징이 팬눈만 패거든요. 자기 종목 딱 있어요. 저는 이거 리딩 못 하거든요. 이거 어떻게 리딩해요? 이거 따라가라고 어떻게 해요? 못 하거든요. 근데 자기가 알아서 딱딱딱 잘 들어갑니다, 선수들이. 그래가지고 나중에 한 번씩 짚어주면 참고하고.
조선주가 오늘도 비교적 강세. 자동차도 비교적 강세.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필두로 한 IT 전기전자도 강세. 정유개통도 강세. 음식료 강세. 제약바이오도 셀트리온 삼형제가 비교적 약세고 나머지 코스닥 쪽약 강세. 아무래도 아마케의 영향도 좀 있는 것 같고요. 조금 주춤하면서 차익실현 물량 나왔던 온라인 결제 관련 강세. 5G도 갑니다, 결국. 5G도 강세. 휴대폰 부품도 강세. 비교적 전반적으로 다 강세예요. 시장이 좋으니까. 삼성전자 외국계 매수세 들어오고 있고요. 하이닉스 외국계 매도입니다. 일단 이게 가장 나아. IT 중에 빵 치고 가면 돼요. 그죠? LG 이노텍도 올라가기 전에 미리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가장 낫다고 올라가네. 현대모비스도 괜찮다 그랬거든요. 이제 건설주 중에 하나를 잡긴 잡아야 되겠는데, 오중간 합니다, 아직까지. 안 잡는 이유 아시겠습니까? 여기 돌파하면 여기까지 갈수 있는데, 아직까지 좀 하락 추세거든요. 그러니까 손잘안 나가는 겁니다. 통신주도 슬슬 돌아서는 게좀 보이거든요. 일단 LGU 플러스 좀 관심 있는데, 주도주 아닙니다. 그래서 순위에 많이 밀려요. 꽁이 SK이노베이션 방송에서 한번 문의한 적도 있지. 여기와 같은 이런 포인트도 딱 된다 이거지. 여기에서는 관심 없어. 여기서는 관심 없고 이렇게 딱 돌아서잖아. 이렇게 돌아서잖아. 관심 가져. 여기까지는 충분히 갈수 있는 거야. 빵! 그렇게 갈수 있다는 게 뭐다? 현대차. 여기까지 충분히 갈수 있다니까? 98,000원이니까 한 8,000원 올라가면 또한 8%, 9% 수익 나는 거잖아. 오케이? 하락 추세를 적어도 60일 돌아선 여기 정도는 한번 들어가 볼수 있어요. 순분해서 떨어지지만. 더 좋은 패턴은 어떤 거다? 이런 거, 삼성전기 같은 거, 이런 거, 다 돌려내고, 여기 딱 이런 지점. 올라갈 수 있는 이런 지점. 올라갔던 종목은 다 저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상승 초입이다 이겁니다. 그죠? 이렇게 돌려내고 시작하거든. 당연한 이야기지만 돌려내고 이런 데를 포인트를 딱 잡아야 된다 이거지. 못 잡았습니다. 아까워서. 아까워서가 아니라 포트폴리오 딴 데 다 들어가 있어서 아쉽습니다. 그래서 네이버 카카오 그렇게 잡아야 된다 이야기했는데 잡은 사람 있어요. 대표 선수 혼자서 잘 잡아가지고 많이 먹었어. 그러니까 아, 그죠? 우리 방은 자율성이 많이 더 부여됐다는 표현이 좀 이상하고요. 선수들이 많으니까 제 리딩과 자신의 개별 종목을 섞어서 막 합니다. 그죠? 바람직하지. 바람직합니다. 자, 야장님은 셀트리온하고 셀트리온 헬스케어 많이 싫었다 했는데 어떻게 했는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중요합니다. 20일 강하게 돌파해야 돼요. 오늘 여기 정도는 감내할 만해. 밑으로 쳐져버리면 별로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위로 빵 하고 뛰어 올라야 됩니다. 그래야 한 95,000원 노릴 수 있습니다. 셀트리온도 마찬가지입니다. 셀트리온 좀 더 양호하네. 20일 올라타는 시도 나오거든요. 한 22만원권까지는 갈 수 있는 모양입니다. 여기 인근에서 적당하니 물량 조절하십시오. 셀틴 헬스케어는 처진다 싶으면 수익 났으니까 조금 줄이고 다시 내려오면 여기 저점 부위 박스권 단기 저점 여기 84,000원권 오면 팔아먹은 거 다시 사놓고 사고 팔고 강하게 올라가면 홀딩 95,000원 노리고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현대차 삼성중공업 이런 건 그냥 홀딩 나머진 다 홀딩. 오늘은 기관이 많이 던집니다. 연기금도 한 300억 이상 던지는 것 같고요. 기관에 한 1000억 정도 던지고 있습니다. 코스피에서 외국인 100억 던지고 있고요. 코스닥은 외국인이 한 60억 사주고 있고 기관은 300억 던지고 있습니다. 선물을 외국인이 한 847개약 정도 사주고 있는 상황이고 미국 선물이 약간 주춤하니까 우리도 오늘 고점 부위에서 약간 주춤하고 있는 상황. 강하게 반등하다가 좀 주춤 선물 미국 선물 우리도 같이 강하게 가다가 조금 주춤. 코스닥은 위로 쏘았어요, 일단. 자, 지나간 이야기 하나만 해볼까요? 우리 팀원들. 자, 여기서 코스닥 인버스는 어때요? 물어본 사람이 있었잖아요. 이미 늦었고 하려면 여기서 했어야 되는데 인버스 이야기를 안 하죠. 왜냐하면요, 인버스 계륵이라 생각했습니다. 먹어봤자 찔끔이고, 그죠? 시장의 흐름이 안 죽을 것 같은 흐름을 더 보이고 있어서 앞전에 인버스 들어갔다가 1% 조금 넘게 손절하고 난 다음부터는 인버스 이야기를 안 하죠. 그죠? 그런 것도 시장 판단에 근거해서 한 거였습니다.
자, 종목군들 다양화하니까 매도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매도할 거 하나도 없고요. 다 홀딩하면 되고요. 셀트는 형제 이야기도 말씀드렸고 전부 다양화합니다. 자, 미국의 중국과의 알력 다툼은요. 지속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초강수 못 둡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서 제가 정치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겨우 살려놨는데 관세 때리고 초강수 때리면서 서로 치고받고 해가 밑으로 또푹 조진다고요? 그러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다시 살려내기에. 그렇기 때문에 시간적인 제재에 대한 시간적인 기한도 발표 안 했습니다. 홍콩을 경제적인 특구로서의 지위를 박탈하는 절차를 밟아라. 딱 이랬습니다. 언제까지 한다? 이것도 아니고, 박탈한다도 아니고, 절차를 밟아라. 절차를. 그죠? 절차를 한 달에 밟을지, 세 달에 밟을지, 6개월 밟을지. 그죠? 절차 밟고 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면서 흉내는 내고, 그죠? 그냥 지켜보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일단 칼은 뽑았으니까 그냥 찌그러지면 안 되니까요. 그죠? 저렴합니까? 어쨌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려하는 상황이 크게 나오지 않고, 제 예측으로는 중간에, 물론, 그 긴 기간 동안에 어떻게 다 예측을 하겠습니까만, 기조는 밑으로 폭락하게 내버려 두진 않을 거다. 라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우려할 필요는 없고요. 시장 상황 적당히 봐서 시장이 강세 보이고 조정권에서 매수를 했다면 적당하니 목표치 왔거나 저항권에서는 좀 챙겨 나가고 또 주도주 성향이 조정받은 게 있으면 살 만한 권역 있으면 사 들어가고 그렇게 매매하셨으면 하는 게제 생각입니다. 자, 오늘 월요일 아침이고 6월 첫째 날인데 스타트가 일단 양호해서 기분 좋고요. 구독 안 눌렀다면 구독 눌러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광고 건너뛰면 아무 도움 안 되니까요. 광고 좀 봐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자, 공부 하시는 분 하시던데 하셨다면 댓글 꼭 남겨주십시오. 그러면 닥터K가 마음속에 담아두고 있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닥터K였습니다. 바이바이!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